육군 이작전사령부가 부산항 일대에서 FS 연습의 일환으로 민관군 통합 피해 복구 훈련을 했습니다. 이태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병사에게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지고 화생방 신속대응팀이 출동해 화학탐지를 실시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창고에는 소방차가 물을 뿌리고 파괴된 선석에는 크레인이 마대를 쌓아 올립니다. 지난 15일 육군 2작전사령부는 부산항 일대에서 민관군 통합 피해복구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부산항 내 원인 미상의 대규모 피해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시작됐으며 군과 부산항 만단이 통합으로 최초 피해 평가를 실시하고 군경의 초동조치 부대가 투입돼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뒤이어 160여 명의 인원과 50여 대의 장비로 구성된 민관군 통합 긴급 피해복구 전력이 대거 투입돼 복구를 진행했으며 최종 복구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항만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했습니다. FS 타이거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을 통해 유기적인 민관군의 대규모 통합 피해 복구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방위 작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방위 요소가 연계된 다양한 훈련을 통해 통합 방위 태세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훈련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수차례 협조 토의 및 지휘소 이동 연습을 실시했으며 이 작전사령부 공병처가 훈련을 주도한 가운데 직할 공병단과 53사단, 항만운영단, 해군건설전대를 비롯해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동원지정업체 등 13개 부대 및 기관이 참가해 역대급 규모로 실시됐습니다. 부산은 전쟁 지속 능력을 창출하는 핵심 도시로서 민, 관, 군, 통합방위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훈련 또 훈련을 통해 피해 복구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방위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신의연 육군 2작전사령관은 훈련 현장을 찾아 훈련 상황을 꼼꼼히 살폈으며 2작전사령부는 이번 FS 연습 기간 동안 민관군 통합방위 능력 향상과 한미 연합작전 능력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훈련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FS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민관군이 함께 대규모 피해 복구 체계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